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예요. 요즘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와주시고 또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아버지 부재중후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중후군이라는 용어는 사실 이렇게 좀 흔하게 만날 수 있지는 않아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상실중후군, 부성부재중후군, 뭐 혹은 아버지 결손중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실제로 안 계신 실질적 부재뿐 아니라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존재로부터 정상적인 역할이나 돌봄,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해서 생긴 그런 결핍, 이런 기능적 부재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용어예요. 시작은 옛날 미국의 군인 가정들 있죠. 미국은 군인들이 한번 이렇게 파병을 나가면 좀 오래 있다가 오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없이 오랫동안 지낸 군인 가정의 자녀들이나 혹은 출장 등으로 아버지가 아주 오랜 시간 자주 집을 비우는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좀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서적, 심리적 상태나 이런 행동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힌 거예요. 실제로 요즘은 아버지의 외도나 뭐 이혼, 뭐 그 외 뭐 어떤 이렇게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아버지가 있는데도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나 침묵, 거의 방임이죠. 이렇게 무관심은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는 상처가 쌓여가고 또 그 흔적은 이 자녀가 이 삶을 추진해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일부의 모습을 말씀드린 거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런 아버지의 실질적 기능적 부재 상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그런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분노, 죄의식, 두려움, 어떤 폭발적인 이런 파괴적 충동성, 퇴행, 미성숙,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을 키우게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 상에 대해서 이상화하게 된다든지, 혹은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디나이얼이죠. 부인하는 태도를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엄마나 이런 주변 어른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이 감정과 상황들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에너지가 쓰이게 되고요. 또 이게 고갈되면 심리적, 정서적 이런 왜곡, 그리고 또 자기 연민에도 빠지고 또 중독에도 빠질 수 있게 되고 비행 같은 그런 행동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참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알 수 있었던 연구고, 또 어머니는 물론 당연한 거고요. 인간의 이 삶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이 어린 시기에 정말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책 전체가 이 아버지 부재증후군만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버지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다양한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과 또 그 원인, 기제, 그리고 또 아버지 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주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들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엄마와의 이 애착관계에 집중되었던 관심에서 좀 시선을 달리해서 이게 이해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익했어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때로는 읽어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참 안 좋은 아버지 상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느낀 점들 중 하나는 결국 역설적이게도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였어요. 엄마가 없다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른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실제 아버지가 그러하였더라도 자녀가 아버지라는 이름, 그 아버지 상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를 향한 그 엄마의 마음과 그 태도, 그리고 표현 방식이 자녀에게 어떻게 전해지는가에 따라서, 혹은 어떻게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해시키고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즉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가 이 아버지상을 건강하게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정말 많은 잘못을 했고 또 엄마나 자녀가 모두 이렇게 상처를 깊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아이가 느낀 주관적인 고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객관적인 현실을
부인하고 뭐 합리화하는 식의 그런 쉴드를 치는 거는 오히려 아이에게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훨씬 더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더 조심해야겠죠. 결은 좀 다르지만 지금 또 떠오르는 거는요, 지난번에 라캉 정신분석 입문책 소개할 때 이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한번 있어요. 정신분석학의 그 역사의 흐름에서 라캉 이전에는,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후 뭐 대상관계 이론관들부터 뭐 등등 해서 엄마와의 그 애착이나 관계에 대한 그 중요성들이 한참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라캉에 와서는 다시 아버지의 이름과 그 존재의 중요성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엄마와 맺게 되는 그 모자 결합 형태의 이자 관계에서 일정 시기가 되면은 그 모자 분리 과업을 겪어내야 하는데요. 즉 엄마와 분리하면서 사회와 또 만나는 첫 걸음에 있어서 이 아버지의 등장과 아버지의 이름과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의 오이디푸스적인 이런 갈등의 시기를 잘 넘기고 또 아버지와 동일화하고 또 좋은 것들을 내재화하면서 균형 있는 삼자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엄마의 역할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 아버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버지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이혼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 아버지 부재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남편에 대한 상이 확고하고 또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 부재를 극복하고 또 건강한 아버지상을 간직한 채 살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건강한 아버지상이 아이가 자라가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세뇌시키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는 아버지를 건강한 어떤 동일화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아버지나 이런 뭐 남성성 이런 권위를 가진 남자 어른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부정적으로 왜곡되고 또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할 어떤 사회의 규율이나 어떤 사회의 현실을 어떤 건강하게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성 굶주림으로 인해서 이상적인 아주 거대한 아버지의 어떤 허상을 만들고 쫓아갈 수도 있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에게만 엄청난 책임을 이렇게 지우는 것 같이 되어버렸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이 아버지의 부재의 어떤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아버지 부재뿐 아니라 실은 어머니의 기능도 상실이 되어서 부모로부터 이런 많은 결핍을 경험하는 가정의 자녀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참 딱하고 안타깝죠. 이 아버지의 부재 증후군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관점의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신이 된 심리학이라는 책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폴 비츠가 저술한 책인데요. 이분이 무신론자들의 어떤 심리를 연구하는 도중에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명한 대표적인 무신론자 철학자들 있죠. 니체, 뭐 쇼펜하우어, 키르케고르, 흄, 러셀, 뭐 프로이트까지 껴서 뭐 더 많은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다 아버지와 관련된 부재나 어떤 그런 결함을 경험한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상이 투사가 되고 이런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해 못함, 이런 뭐 실망 등등이 무의식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것을 좀 정당화하게 되었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의 책입니다. 사실 아이에게 부모는 신적 존재잖아요. 그만큼 전부이고 또 절대적인데 그런 존재의 부재나 그로 인한 결핍의 경험이 이렇게 부정적인 결함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남아서 이런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엄청 심플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더 깊이 있게 접근하는 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늘 엄마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된 시대에서 이거 좀 놓칠 수 있는 아버지라는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아쉬운 건 그래서 이런 아버지 부재나 결핍을 경험하고 또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 자녀들이 어떻게 이 결핍을 극복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은 좀 많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컴플렉스나 그런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되면 자신을 이해하고 좀 진단해 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